왜? 그냥 너 기분이 우울해 보여서. 도영 씨도 좀 눈치 보는 것 같아. 어느 포인트가 그랬는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 아니, 어떤 부분이 그랬으면은 좀 고치려고 노력할게. 아니 근데 이게 막 고치... 기분 나쁠 정도? 고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기분 나쁠 정도 그러니까 그냥... 좀 불편했는지.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니까 당구 칠 때는 그냥 신경 쓰이긴 했는데 왜냐면 어차피 다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거잖아. 그래서 끝나고 이제 우리가 가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막 게임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건데 아 이게 왜 안 나오냐 짜증나. 물 좀 줘봐. 아니야, 너 여기 앉아. 아. 그냥 다 같이 나오고 막 그러다 이렇게 뒤에 봤는데 너가 그 막 너가 뭐 머리를 빼주는 거야. 아, 뭐 그 머리 빼달라 했어. 해줘야 해. 그러니까 뭐 그 빼달라 했을 순 있는데 그걸 굳이 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굳이 막 굳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난 머리 좀 뒤를 빼줘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빼줬었거든. 그거 왜 너가 해주냐? 아 그건 진짜 내가 생각 없이 그냥 넘겨달래서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겨준 거였어. 미안해. 근데 나는 이러면 이럴수록 자꾸 혜연 씨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데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데이트 나가야 되잖아. 근데 오늘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 나도 계속 혼란이 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 모르겠어. 그렇게 행동한 건 내가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신경 쓰지 못했어. 너가 미안하다고 한 거 알겠고 충분히 이해하거든? 근데 기분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내 기분이 아직 공개하다고 해가지고 막 아 모르겠어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은 것처럼 했죠.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제가 먼저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너 앉아봐. 얘기해. 이래서 어?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꾸 그런 루트로 가니까 이게 내가 진짜 원해서 얘한테 얘기하는 게 맞나? 이게 만약에 계속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여행이 끝나서도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